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참 진짜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부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새끼는 대체 뭐 얘는 대체 뭐하는 놈인데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는지.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은요 현지 가이드는 아니고 통칭 인솔자라고 하죠. 이렇게 한 그룹 팀을 받으면 뭐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로 이 팀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팀을 같이 뭐 프랑스 파리, 뭐 스위스 인터라켄, 독일 미넨, 뭐 프라하 쭉 돌아서 마지막 도시까지 안전하게 같이 이동하면서 여행에 관련된 팁이나 뭐 주의사항 뭐 그런 정도? 크게 힘든 일은 그게 답니다. 통칭 국외 여행 인솔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여행 컨텐츠도 제작을 하고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도 여행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특성상 유럽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한국에 있던 날이 뭐 한 3달 내지 4달 그러니까 1년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하면서 일을 하니까 정말 좋겠어요 라고 내 생각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유럽에서 일하면 좋죠. 이게 국가별 선호도라 그러죠. 국가별 선호도에 의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선호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이런 영어권 나라를 일단 선호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영어를 배웠으니까 영어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어권을 제일 먼저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하고 중국 가까우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안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럽. 유럽은 사실 모르겠어요. 선호도를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낭만 있을 것 같고 맨날 이 파리의 감성을 느낄 것만 같고 프라하 야경 보면서 맥주 한잔 할 것 같고 이런 약간 막연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교적 선호하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죠. 먼저 좋은 점부터 얘기해야겠죠. 장점. 장점? 일단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런 관광지나 역사적인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언어의 다양성? 이건 사실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사용해도 약간 영국식 영어? 전 세계적인 억양과 발음이 다 섞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같은 영어라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는 나라가 굉장히 여러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으면 프랑스어,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 있으면 이탈리아어, 스페인에 있으면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독일어는 너무 어려워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언어를 접하기가 조금 쉬워요. 이탈리아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계세요. 뭐 제 유튜브에 자주 나왔던 시몬 아저씨 혹은 뭐 두산 아저씨 여러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이 직원분들이 이탈리아어를 되게 잘하세요. 1대1 과외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막 길게 이동하면 막 7시간씩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하시는데 방해되니까 뭐 7시간 다는 못하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서로 이렇게 뭐 영어로도 얘기했다가 이탈리아어로도 얘기했다가 그런 언어의 다양성?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되게 공부하기 싫죠. 왜 그러냐면 내가 과연 이 영어를 배워서 언제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이걸 배웠잖아요. 이탈리아어나 뭐 프랑스어를 배웠어. 그럼 호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써야 돼요. 바로 당장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간절함? 내가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고 싶어도 삼겹살이 뭔지 모르니까 배워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장점?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혼자 일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죠. 같이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할 게 없어. 내가 다 하면 돼. 내가 다 하면 되는데 이에 반해 단점은 내가 안 하면 큰일 나.
누가 커버 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적성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연구실이 싫어서 뛰쳐나온 케이스라서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돈 내고 오는 이런 관광지를 나는 뭐 어찌됐든 돈을 받고 간다. 요 정도. 예, 돈을 뭐 받으면서 가는 편이에요. 저는 한국어만 할 줄 알았었는데 어느새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해요. 뭐 이 외에도 뭐 세계 각지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유럽이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제가 유럽에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 팀이 끝나고 좀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금방 뭐 북유럽 쪽에 뭐 핀란드, 노르웨이 혹은 뭐 겨울에는 아이슬란드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기 힘든 그런 여행지를 갈 수 있어요. 제가 입사 초기에 여름 휴가 딱 열흘 받았었거든요. 10일 동안 이비자 4일 그리고 영국 3일인가 영국 런던 3일인가 갔어요. 장점, 그것도 장점. 아,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장점이 많네요. 사실 저는 단점을 얘기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 장점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아, 또 하나 장점.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회사에서 어떤 계약 조건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계약 조건이 좋아요. 뭐 항공권이나 호텔, 주식, 그리고 교통권, 휴대폰,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입장료들 있죠. 다 지원해줘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여서 이런 걸 다 지원해주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활동, 예술적 활동에 조금 더 폭이 넓어진다? 물론 저도 이런 예술을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자주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르세의 고흐의 뭐 자화상이나 별이 빛나는 밤에 르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바티칸 박물관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봐야 되는 것들은 꼭 봐야 되니까 EQ가 좀 더 올라간다. IQ 빼고 EQ가 조금 올라가요. 진짜 저는 태어나서 이런 전시, 미술관, 박물관 진짜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박물관 가면 막 안 들어가고 어디 딴 데 숨어서 자고 이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한 번은 봐야겠더라고. 한 번은. 그래서 한 번 가봤어요. 3년 일하면서 오르세 미술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그런 복지. 급여 부분도 적지 않아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나와서 주변의 연구원들 촬영 연구원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다니는 큰 기업들 있죠. 기업 다니는 친구들하고 월급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제가 더 커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이 제가 좀 더 크고 물론 이제 이런 대기업은 중간중간에 보너스가 한 방 빵 꽂히잖아요. 그럴 때는 입 닥치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거기서 주접떨었다가는 이 친구가 사준 술도 못 먹어요. 못 얻어 먹으니까 보너스 얘기 나올 때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급여도 적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단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부러워해요. 아, 유럽에서 일하고 정말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참 좋겠어요. Nope.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 에펠탑 안 간 지 6개월 넘었습니다.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에펠탑 안 가요. 뭐 에펠탑 보고 프라 야경 보고 좋잖아요. 야경 안 봐요. 일 끝나잖아요. 바로 호텔로 들어와서 나도 좀 씻고 쉬고 일하면 안 봐요. 왜? 간절하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에펠탑 야경을 못 봤어. 내일 봐도 되고 다음 팀 때 봐도 되고 다음 달에 봐도 되고 뭐 한 몇 개월 뒤에 봐도 되고 그래서 뭐 약간 간절하지가 않은데 단점 첫 번째는요. 좀 감각이 무뎌져요. 보던 것만 봐서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뭐 에펠탑 보다가 오로라를 봐도 무뎌질 것 같아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는 혹시나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걸 봤을 때 아이 뭐야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사실 제 지금 버킷리스트는 북유럽이든 뭐 캐나다든 가서 오로라도 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나 라스베가스 가서 뭐 도박도 해보는 거고 이런 건데 혹시나 그런 게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까봐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단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물론 사람마다 힘든 게 다르겠지만 두 번째.
집에 못 가요. 제가 지금 집 나온 지가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 4월 11일인가? 언제 나왔지? 4월 며칠에 나왔는데 4월 달에 아무튼 4월 초에 나왔어요. 지금 6월 달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전화 통화 뭐 영상 통화 하는데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또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인터넷이 안 터지면 전화가 끊기는 경우가 있고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되게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진짜 글로벌이야. 난 글로벌 인재야. 한국에서 일할 때도 나는 세계 어디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진짜 사막에 떨어져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소세지, 파스타 이런 걸 도저히 못 먹겠어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요. 아침에 그나마 빵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식에. 식빵에 뭐 버터랑 잼 발라서 진짜 한 식빵 한 통 먹은 것 같아요. 아침에 진짜 다 먹고 점심 저녁 안 먹었어요. 진짜로 입맛이 안 맞아서.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프라하에서 숙소가 아파트먼트였어요. 근데 또 그때 마침 한인마트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은 거죠. 김치랑 라면을 먹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진짜 입맛이 진짜 안 맞았어요. 음식 3위. 하, 진짜 안 맞아. 아직도 파스타 이러면 진짜 소름 돋아요. 네 번째, 호텔 인생입니다. 정기적인 주거지가 없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계속 캐리어를 챙겼다가 펼쳤다가 해야 되고 도시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매번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잠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해골만 어디 닿으면 자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는 많이 못 느꼈는데 빨래도 돈 내고 해야 되지 뭐 많아요. 그런 거. 호텔 인생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또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되게 안 좋은 유람선 사고도 있었죠. 그때 이제 막 새벽에 전화도 오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시차가 있다 보니까 바로 연락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걱정하세요. 되게 큰 걱정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큰일 있으면 새벽이고 할 거 없이 저는 카톡 하나씩 날려놓거든요. 나 괜찮아, 나 멀쩡해, 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걱정하세요. 혹시나 그런 일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뭐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저와 관련된 얘기고 성격이 좀 다르신 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일을 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여행을 좋아해서 한다고 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 일도 잘할 것 같아요. 절대 no.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행을 잘하는 거랑 사람들을 여행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랑은 달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불특정 다수를 만납니다. 매 팀마다 뭐 적게는 뭐 8명, 16명에서부터 많게는 40명, 맥시멈 40명까지 오는데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미국인, 뭐 캐나다인, 중국인, 뭐 일본인,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를 만나다 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좋은 의미로.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상황도 있구나. 진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좀 이해하고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고 불같고 막 화도 많고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대신에 여기서 단점이 불특정 다수. 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제 인생의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좆댓구라고 하죠. 이 좆댓구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해요. 그냥 구독, 버튼 하나 누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구독만 눌러놓으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짐 싸세요.